그때 마더라도 요즘 같이 뭐 이렇게 2000년대 같이 이런 시설도 없었고 그저 뭐 배 가지고 있다 하면 쉽게 뭐 상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고기 잡는 쪽에서는 보면 포항보다도 훨씬 좋았죠. 이게 굉장했어요. 구룡포의 수산업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형성됐다. 광복 후 지역 수산업계는 한국인으로 재편됐는데 그 과정에서 구룡포 수산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강신규 선생의 아버지였다. 그는 포항과 구룡포에서 고래잡이를 처음으로 허가받은 포경선 선주이자 구룡포 수협 초대 3대 조합장을 지냈다. 그때만 나오죠. 뭐 아버지가 뭐 일제시대 때 월급제 하시는데 그 뭐가 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할아버지 쪽에서 조금 대고 이래가지고 배를 인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참 잘 잡고 이런 바람에 포경선도 하나 더 하고 두 대 인수회가 세 대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칩배도 두 대 더 하시고 이래가지고 쉽게 뭐 구룡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에 한 획이라도 안 꺾겠나 싶은 그런 말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일본이 독차지하던 포경산업은 해방 후 한국 사람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포경은 광복 이후 시작된다. 포항과 구룡포의 고래잡이는 1951년 구룡포 강도수의 해승호가 제1호 허가를 얻으며 시작됐다. 그렇게 구룡포항은 고래잡이 어항으로 변모했고 장생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대 포경의 원조가 됐다. 배를 이제 쉽게 하면 조선소에도 뭐 올릴 수도 없었고 너무 크니까요. 그 조그마한 목선이 저걸 잡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와가지고 올릴 데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남방파제 저거 이제 북방선택이죠. 그거 이제 쉽게 하면 그쪽에다가 쉽게 하면 사람이 일렀다. 그래서 올렸죠. 올려가지고 고래 그 한 반쯤만 올라가가 있지. 그래가지고 해체를 해가 다시 올리고 다시 했는데 아마 그때 저 고래가 아마 마지막 그 귀신 고래라고 생각하면 요즘 뭐 이 동해안에 뭐 대한민국 포경이 없어진 고래 되니까요. 구경 못하죠. 어업인들은 그들만의 공고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구룡포 지역 어업인들의 구심점인 구룡포 수산업 협동조합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룡포 어업조합은 1922년 11월 9일 일본인 도가와 야사부로에 의해 설립되어 구룡포, 병포, 삼정, 석병, 강사, 대보 등 현재 지역의 북쪽 6개 마을로 출발했다. 일본인 도가와 야사부로는 구룡포 어업조합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조합장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흔적이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에 어렴풋이 남아있다. 그거는요, 이제 쉽게 하면 저게 이제 일본인 그 옛날에 고치온시라고 그 이제 현재 그 일본 거리 그 끝에 거기 이제 쉽게 뭐 그런 대로 잘 보던 데가 있는 집이 있죠. 거기에 이제 쉽게 하면 사셨어요, 그분이요. 세면을 바른 이유는 뭐 해방되고 시주한 사람들 공덕비하고 이 전부 다 있는 거 전부 다 그 세면 바르고 옛날에 그래가고 우리 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계단이 굉장히 지금도 가파르죠. 근데 그 참 많이 뛰다니고 이랬지만 그거 보면 처음부터 이름도 많이 쓰죠. 그래서 개명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한국 이름 없애보고 일본 이름을 전부 내가 그런 멋있는 거 그래요. 일제강점기 시절 구룡포를 좌지우지했던 일본인이 패망하여 물러간 후 구룡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한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구룡포의 어업협동조합이 발족하고 치열한 선거를 거쳐 초대 조합장에 당선된 이가 바로 강두수였다. 장비가 못 따라갔지. 어구이라든지 어족은 오징어부터 뭐 고래라든지 꽁치라든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 저 중심가보다도 왜 뭐 저 변두리 쪽하고는 여기하고는 천지 차이였죠.
여기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절을 하더라도 여기 인구가 아마 3만 5천까지 갔을 거예요. 그만큼 많았어요. 아, 예. 허치곤 씨가 그 찍은 건데 황 씨란 분이 극장 하시다가 우리가 그걸 이제 인수를 했어요. 우리 집 내가 극장 두 개를 인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그 미워도 다시 안 보이라든지 이런 무시하게도 뭐 극장에 뭐 완전히 뭐 터져 나갈 정도 되고 신성일도 여기 왔다 갔고 옛날에 뭐 오인의 해병에 그 뭐 황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다 여기 왔다 갔고 구봉터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기 다 왔다 갔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한번 들어갔다 하면 땀이 완전히 진짜 안 움직인다 하는 정도로 집어 이어봤어요. 1970년대 3만 5천 명이던 구룡포 인구는 현재 7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만선의 풍족함을 선사하던 바다는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오염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강신규 선생과의 인터뷰는 바다에 대한 걱정으로 흘러갔다. 아들이고 손자고 밖으로 안 나갑니까? 이제는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째 구룡포는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관광도 안 되고요. 어족도 안 되고요. 머물다 갈 수 있는 거기를 찾는 게 구룡포가 그나마도 읍사무소라든지 5천 명 이상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얼마 안 가면 5천 명도 없어지고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